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엔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청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이끌다. 그리고 교과서는 이제 25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원나라 시대 때의 영토 확장이 어떻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몽골족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한족이 다시 한번 권력을 차지했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번에 여진족이 천하를 제패했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1. 한족이 다시 중국의 주인이 되다. 자, 먼저 1번에 본다고 한다면 이 명나라의 건국자는 누구냐? 바로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밑천했었던 사람이었었지만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었던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한고조 유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의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못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주원장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셨을 때는 그분들은 전부 다가 소장농이었는데, 근데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당시에 지주는 주원장을 불쌍히 여겨서 부모님을 이제 묻을 수 있는 토지 정도는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주원장에게 더 이상 토지를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었고, 부모님에 대한 상을 끝낸 다음에 이 주원장은 어쩔 수 없이 바깥쪽으로 나가서 거지처럼 돌아다녀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시주를 받으면서 스님 노릇을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몽골족이 중국을 통치할 때 계급이 4개가 있었잖아요. 이 주원장은 남인 계통에 해당이 됐었던 건 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몽골 조정의 그런 엄청난 억압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 수탈로 인해 가지고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폭압은 결과적으로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즉, 이때 당시에 이 남인 계통에 해당됐던 건 사람들 중에서 빨리 이 원나라의 시대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빨간색 띠를 두르고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읽고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보냐면 홍건적, 즉 고려시대 때 쳐들어왔었던 그 홍건적이 있었죠. 바로 그 홍건적의 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홍건적을 처음으로 일으켰었던 사람은 사실은 이 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나라에게 잡혀가지고서 죽음을 당해요.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의 아들을 바로 그 부하들이 앞장세워서 전국 각지에서 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몽골은 세계 최강의 바로 이 기마 부대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둘씩 전부 다 진압을 했었지만, 문제는 한 군데를 진압하면 두 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두 군데를 진압하면 네 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거 완전히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시절쯤에 이 주원장은, 이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스님들도 시주를 받아야 되는데 시주를 받을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주원장은 어쩔 수 없이 절을 떠나가지고서 스님은 스님인데 그냥 떠돌이 스님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으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합니다. 때마침 어떤 특정 지역에 바로 홍건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당시에 이 주원장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바로 그 무리에 참여를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었대요. 왜냐면은 바로 이 주원장은 전쟁을 하다가 만약 승리해서 무언가를 약탈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잘 중재해주면서 이들끼리의 그 단결력 같은 것을 점차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봤었었던 그 홍건적의 무리의 대장이 자신의 딸을 이 주원장과 같이 결혼시키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그 무리를 이 주원장이 이끌게 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서 주원장은 드디어 우연하게 바로 하나의 홍건적의 무리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중국인들 중에서 홍건적의 무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사대부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혹시 여러분 기억날까요? 당나라 시대 때의 지배계층은 누굽니까?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 귀족이었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자신의 지위를 사실상 자식들에게 세습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송나라 시대 때의 이 과거제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거 시험에 노력을 할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만 해도 될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나중에 가서는 관직까지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이런 사람들, 즉 독서를 하는 그런 사람이자 지방의 중소 지주 이상이 되는 사람이고, 거기다 플러스 관직을 가렸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서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대부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이야 볼수 있었던 이 성리학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삼고서 도리와 명분 뭐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송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원나라가 들어왔어요. 원나라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시험을 폐지시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원나라는 바로 이 농경 민족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일반적인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되게 쉬운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 원나라는 하급 관리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을 이때 당시에 채용을 해가지고서 한족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부에서 잠깐 동안 이 과거제를 살짝 부활을 시키긴 해요. 바로 그런 것에 주로 응시를 했거나 응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바로 공부를 해나갔었던 그런 지방의 중소지주층 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대부들이었었는데요. 문제는 이 홍건적을 이제 이루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전부 다 이제 헐벗은 빈민 출신에 해당되는 농민들이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지주계층들을 이들이 그다지 좋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사대부들을 되게 싫어했었던 건 측면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이 사대부들을 오히려 우대를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부들이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 점점점 넓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공부를 하나도 배운 적이 없었던 빈민들만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주원장은 자신이 글자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대부들을 굉장히 많이 우대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 시절 때쯤에 당시의 사대부들은 이 주원장에게 기대게 되었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차점차 홍건적 안에서 주원장의 힘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드디어 이 원나라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공식적으로 홍건적을 이끌었었던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었던 그 사람의 아들 있죠. 그 주된 세력을 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때 당시에 패배해가지고서 하마터면 원나라에게 잡힐 뻔했었죠. 근데 그때에 바로 이 주원장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를 이때 당시에 구원을 해준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홍건적들은 바로 이 홍건적의 공식적인 우두머리를 사실상 받든다는 것을 내세웠었던 주원장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주원장은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바로 공식적인 바로 홍건적의 우두머리에 해당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사실상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머지 바로 자신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았었던 다른 모든 홍건적의 무리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끝없이 펼쳐나가게 돼요. 원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 물자 같은 것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명나라와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주원장의 세력은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버리고 원나라의 원래 수도였었던 대도, 즉 지금 현재의 베이징을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주원장은 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한족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이 원나라는 북쪽으로 도망가서 북원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이루면서 이 명나라가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원장은 금릉, 난징에다가 수도를 정한 다음에 명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금릉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양쯔강의 이 밑에 있던 곳이니까 황하강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바로 이쪽에다가 수도를 정했었으니까 지금 난징에다 수도를 정한 그런 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했던 적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는 이 중국 전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요 때의 이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영장 군과 그다음에 이성계의 이른바 위화도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지기도 했었었죠. 이때가 바로 이제 주원장이 살아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홍무제는 바로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나름대로 한족을 위한 그런 국가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가 뭐가 있었었냐면 송나라 시대 때에 황제가 신하들에게 너무 많이 휘둘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썼느냐? 바로 이 황제는 신하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신하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와 볼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승상 혹은 재상이라고 불렸던 지금보다 좀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서 황제권을 압박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황제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상제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정치와 그 다음에 행정과 그 다음에 군의 모든 권력을 바로 이 홍무제가 다 장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바로 통치 제도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갑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요. 즉, 홍무제가 원래 출신이 뭡니까? 사실상 동네 거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홍무제는 이른바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기도 한데 지방에 있었던 모든 지역들을 110개의 가족들,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 나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단위로 해가지고서 지방의 행정 조직을 체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10개의 가족 중에서 바로 가장 부자였던 가족을 지방에서 10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들 밑으로는 나머지 10개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요. 세금을 걷는 제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가문들을 하나의 이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가장 부자였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올해는 여기에 A라고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A, B, C, D, E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올해는 A 가족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 가족의 A조에 해당하는 가장 부자였던 그런 가족의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런 이장 밑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바로 갑수호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장의 명령을 들어가지고서 이 갑수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대신 걷어주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다음 해가 되면은 B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C로 넘어가는 거고 D, E, F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서 11번째 됐을 때 다시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겠죠. 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장호와 그다음에 갑수호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장호와 그다음에 갑수호들은 이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바로 이 나머지 가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은 그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 같은 것을 독점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낼 돈이 없어가지고, 낼쌀 같은 거 없어가지고서 하마터면은 이제 가족 자체가 아예 그냥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가족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이장호가 그 사람들을 대신에 바로 세금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나머지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구역에 일부 딸려가지고서 바로 그들을 이들이 같이 좀 일부 도와줬다가 그들이 정착을 하면 또 다른 일을 하나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지방에 바로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바로 이제 이갑제인데요.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바로 몰락할 수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암암리에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백성들이 더 이상 몰락하지 않도록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판 역할을 지방의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막뭘 했었었냐면 바로 이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 몽골이 통치했을 때에 성리학 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중국의 전통 문화라 볼수 있었던 유교를 굉장히 천시하고 그다음에
탄압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홍우제는 바로 중국의 전통 사상이 통치 인형이 바로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몽골의 풍습을 전부 다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면 변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몽골이 사실상 폐지시킨 거랑 마찬가지였었던 이 과거제를 다시 제대로 부활시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 제도도 예전보다 송나라제보다 더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중국의 풍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교적인 교육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각 지역에다가 유교적인 그런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세운다? 너무 어려워요. 국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그런 사상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었던 바로 이 주원장은 예를 들면 아까 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죠. 바로 이러한 조직 이외에도 그 동네에서 가장 글을 좀 꽤나 읽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재산 좀 있으면서도 도덕적인 품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이 노인이라고 부르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매일마다 이제 뭐 저녁 시간대든 아침 시간대든 뭐 징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땡 한번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를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유교적인 덕목을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읊어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유교적인 덕목을 이때 당시에 반포를 했고 이것을 이 노인에게 향촌에서 계속해서 이제 읊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유교적인 도덕을 주입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 국가를 이제 한족의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정작 홍무제는 바로 자신의 장손에게 바로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때에 명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됐던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주로 옛날의 연나라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지역에서 몽골군 아직 망하지 않았었던 몽골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주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황제 근처에 있는 간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명나라의 수도였었던 난징까지 함락시키는 정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 주체가 명나라 제3대 임금이었었던 바로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락제가 자기가 비록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 명나라의 수도까지 함락시키긴 했었지만은 여기다가 계속해서 수도를 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가 쫓아냈었던 바로 자기의 조카 옛날 2대 황제였던 사람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수도가 즉 명나라의 수도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북쪽 지역은 옛날에는 중국의 중심지였는데 어느 순간에 변경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발전을 계속해서 담보할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과감하게 바로 이 영락제는 옛날 원나라의 수도였었던 베이징 지역 이 베이징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중국의 수도가 바로 베이징으로 옮겨나가게 되었었고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었을 때는 옛날에 진시황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양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역사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일으키고 싶어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굉장히 대규모에 해당하는 궁전 바로 중국 최대의 궁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자금성이라고 하는 궁전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영락제는 군대를 몰아가지고 당시에 아직까지 제대로 멸망하지 않았었던 이 북원을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그 영역을 되게 많이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자기가 가장 믿었었던 바로 정화,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이 정화라고 불렸었던 환관, 거식이 없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을 바로 굉장히 신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를 이제 끌고 나갈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앞장세워가지고서 영락제는 주로 북쪽과 서쪽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 정화의 경우에는 서쪽 지역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바닷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만납니다. 만나고 가끔 가다가 국왕을 내쫓고서 반란 세력이 권력을 잡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명나라가 직접 군대를 개입시켜가지고서 국왕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주는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나름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환심을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화의 원정은 어디까지 가게 됐었냐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됐었었는데 바로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인도까지도 지나서 심지어는 바로 동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이때 당시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 명나라는 바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됐었냐면, 여러 나라, 명나라의 대규모의 군대가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명나라에게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바로 이 명나라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렇게 많은 군대를 여기까지 보내겠는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바로 이제 알려준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명나라의 원정길에 있었던 여러 개 나라들은 바로 이 명나라에게 일단은 고개를 숙이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조공만 바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가 이제 조공만 받고 입만 싹 닦으면 그러면 누가 다음부터 조공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조공은 뭔가 물건을 갖다 바치잖아요. 뭔가 물건을 갖다 바치면 거기다 곱하기 X배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네들의 물건, 것들을 명나라에서 갖다 바치면 명나라는 거기에 X배에 해당하는 그런 답례품을 주니까 조공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들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명나라는 바로 많은 것을 이들에게 퍼주기는 했었지만 대신에 그들 국가들에게 형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걸 통해 가지고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정 끝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도 바로 그 시대 때쯤부터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가가지고서 살고 있었던 그 중국인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 나라들의 바로 경제권을 그들이 주로 많이 줬다고도 하죠. 바로 그렇게 중국인으로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 교민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화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명나라는 영락제 이후에 등장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황제들 자체가 좀 많이 무능했어요. 자기 생각만 많이 했던 경우가 많았었었죠. 두 번째, 그리고 정보 정치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제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정보 정치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을 잡아들여 가지고서 죽여버리거나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을 굉장히 심각하게 막 돌렸던 것이죠. 국정원과 같은 그런 정보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바로 황제의 가장 측근 세력이라 볼수 있었던 환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관들이 황제의 권력을 등에 쥐고 그리고서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붕당들끼리의 싸움도 되게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치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명나라는 국가가 계속해서 싸움을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었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는 북노라고 하는 이민족과 남해라고 하는 이민족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여기서 북로는 북쪽에 살고 있는 오랑캐들, 즉 바로 몽골족과 같은 유목민족들의 공격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남외의 경우에는 바로 왜구들입니다. 즉 고려시대 때말 때쯤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었던 이런 왜구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 초기 때에 세종대왕 때 쓰시마섬 정벌 뭐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으로 건너가는 교두보라 볼수 있었던 쓰시마섬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했었던 많은 왜구들이 이번에는 조선이 아니고 중국 각지로 다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긴 한데 너무 흉포하다 보니까 그들은 중국 각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게 되면서 명나라가 군대들을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군대를 피해서 단도로 도망갔다가 군대가 그냥 딴 데로 가면은 다시 또 쳐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명나라의 바다를 방어하는 전략을 굉장히 후퇴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왜구가 정말 골머리를 많이 썩히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긴 했었지만요. 자, 이런 과정 중에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즉,
100년간에 걸쳐가지고서 이 일본 전역이 전부 다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한 다음에 자신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까지 정복하겠다고 몇십만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 이 조선을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명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명나라를 침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쳐들어온 곳은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뒤집어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선이 막아주지 못하면 어쨌든 간에 일본은 명나라까지 쳐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에서 일본군을 막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명나라 땅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싸우는 것이 더 맞을까요? 당연히 명나라 입장에선 조선 땅에서 막는 게더 낫겠죠.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5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조선을 도와주러 군대를 파병합니다. 문제는 바로 명나라의 군대가 모병제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모병제는 바로 군인들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군인들을 일반적인 징병이 아닌 고용을 통해 가지고서 모병을 하다 보니까는 돈이,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 하필이면 명나라의 황제는 중국 역사상 정말로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에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국방을 위해서도 인색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무덤을 치장하는 데는 정말로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명나라의 만력제라고 불리는 황제였었어요. 이 만력제가 이때 당시에 군대를 징집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자 황실의 재산을 조금 더 쓰려고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에게서부터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서 부족한 황실의 재산을 메꾸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은 예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들은 화가 나가지고서 명나라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죠. 하지만은 이 만력제가 죽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지어는 국가를 제대로 통치를 못했었던 이상한 황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 말 그대로 이제 멸망의 시대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자성이라고 한 사람이 농민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북방 지역에는 바로 여진족이 점차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진족은 이때 당시에 누르하치라고 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힘을 키워나갔던 상황이었었는데, 당시에 이 명나라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이 누르하치가 워낙 이제 영웅적으로 이제 여진족들을 규합을 해서 명나라와 적극적으로 잘 싸우다 보니까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군대를 또더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군대, 비용을 또 백성들에게 전가하게 되면서 백성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서 반란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일어났었던 그런 이 반란 군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이자성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군대는 결과적으로는 명나라의 수도였었던 베이징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명나라의 사실상 대부분의 주력군은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이 후금을 막기 위해서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에 현재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황제는 이 군대를 빼지 않았어요. 왜냐? 저 군대를 빼게 된다고 한다면 이민족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바로 이 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국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민족이 멸망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군대를 빼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당시에 이들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드디어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명나라 마지막 황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쳐들어오게 됐을 때 바로 황실 안에 커다란 동상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로 달려가가지고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그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동감 1번의 건국에서는 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주원장, 홍무제라고 불렸었던 명나라 첫 번째 황제입니다. 자, 홍건적의 가담 밑줄. 옆에 보면 금능, 난징을 수도로 건국 밑줄. 자, 별표 두 개. 홍무제의 정책에서는 동감 1번. 황제가 재상제를 폐지. 자, 아이, 그 다음에 어이입니다.
재상제를 폐지 후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동남 2번 행정, 군사 등 권력을 독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제도 정비에서는 이갑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이갑제를 실시해가지고서 농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교적 통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동남 1번 한족 문화 진흥을 위해서 빈칸을 읽겠습니다. 몽골 풍습을 금지합니다. 몽골 풍습 금지. 동남 2번 과거제와 학교 제도를 정비합니다. 동남 3번 육유를 반포를 해서 유교 가르침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다음에 별표 2개 영락제의 통치에서는 동남 1번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동남 2번 몽골로 친정을 했었죠. 동남 3번 정화의 원정. 자, 정화의 원정. 이 목적은 동남 1번 명예 국력 과시, 동남 2번 여러 나라와 조공 관계를 수립하고, 동남 3번 화교의 동남아시아 진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시대 때에 바로 이 영락제의 경우에는 직접 이 원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군대를 끌고서 이때 당시에 몽골족을 공격을 하러 다니기를 정말 많이 즐겨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진중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활약을 했었던 정복왕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남이 4번의 멸망에선 별표 하나, 동남 1번 무능한 황제와 빈칸을 적겠습니다. 환관의 횡포. 동남 2번 지배층의 심각한 정권 다툼 및 사치가 심했고요. 동남이 3번 잦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북로남외. 로는 바로 몽골족과 같은 유목민족을 말하고, 외는 왜구를 말합니다. 자, 동남이 4번 임진왜란 때 조선에 무리하게 파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심각한 재정난을 막지 못한 과정 중에서 늘어난 세금의 반발을 일으켰었던 농민들의 저항, 대표적으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만주족의 청이 중국을 지배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누르하치는 전차 남자의 힘을 키웠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명나라와 그 다음에 조선이 임진왜란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누르하치는 바로 이 여진족들을 이때부터는 만주족이라 부르면서 점차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종적으로는 옛날 금나라를 본단다는 의미에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죠. 그리고 이 군대를 몰아서 이때 당시에 명나라를 향해가지고서 군대를 몰아서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나라에도 명장은 있었겠죠. 원숭안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수에 의해서 누르하치의 영토 확장은 일단은 좌절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일설에 의하면 당시에 이 누르하치가 원숭안이 네덜란드에서 갖고 왔었던 대포를 개량했었던 홍익포라고 하는 대포, 이것을 가지고서 누르하치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누르하치가 바로 그 대포화를 맞고서 뭐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기도 해요. 그게 진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홍타이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홍타이즈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태종입니다. 당시에 이 조선 안쪽에서는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른바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벌어져가지고서 이 조선의 정예군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홍타이즈는 바로 제대로 이 명나라를 공격하려면 배후에 있었던 조선부터 먼저 진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10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서 조선을 침공하게 됐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정묘 호란이고, 두 번째가 바로 병자 호란이었었죠.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서 조선을 일단 누른 다음에 그들에게서부터 나름대로 자신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전쟁 물자 같은 것을 수급을 받고, 이미 병자 호란 직전에는 국호를 총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 대체하는 국가로서 활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조선도 공격을 해서 조선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엔 원숭안도 나중에 이제 죽게 돼요. 그 후임으로는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의 군대를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던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때에 그만 명나라가 망합니다. 자, 명나라가 망하게 되자 당시에 이 오삼계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때 당시에 이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에게 스스로 항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이때 당시에 명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킨 다음에
잠깐 동안 뭐 순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세우긴 했었거든요. 당시에 오삼계의 집안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삼계가 이때 당시에 마음을 바꿔먹게 되죠. 당시에 이 청나라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이자성의 군대와 대판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 청나라의 군대 10만 명을 그 뒤를 따라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자성의 군대와 바로 이 오삼계의 군대 그리고 청나라의 군대가 대판 붙게 되었었고 여기에서 그만 이자성의 군대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청나라의 명목은 이겁니다. 즉 멸망했었던 바로 명나라의 원수를 청나라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자성의 반란을 진압하겠다는 명분으로서 중국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시에 남쪽 지역까지 확실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남은 황족들은 당시에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서 남명 정권을 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잡혀요. 다 잡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중국 전역은 청나라에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베이징으로 이 청나라는 수도를 옮겨버리게 됐었었죠. 그러면서 중국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입니다. 청나라 역사상이 아니고 중국 역사상으로 가장 최고의 황제들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제 앞장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강의제, 그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옹정제, 그리고 뒤를 이어서 권륭제. 이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센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결정권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할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찾아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국가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강의제와 옹정제와 그다음에 권륭제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백성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주변 이 남아도는 국력을 동원해가지고서 주변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중국은 당시에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에 해당하는 그런 영토 지역을 사실상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즉, 현재의 중국 영토의 그 대부분을, 이때 당시에 대부분과 그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영토를 이 청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민족의 통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것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여진족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딴건 몰라도 이 한족을 자신들의 파트너라고 인정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첫 번째 회유책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바로 만한 명형책. 즉,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기억해줘야 됩니다. 청나라의 중국 통치. 즉, 항상 인재를 뽑는다고 한다면 반은 청나라 사람을 뽑지만 반은 한족을 뽑았습니다.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위급에 해당하는 관료들의 바로 한족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 몽골족의 통치 때는 한족이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진족은 그것을 180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명나라 시대 때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명나라 시대 들어와서는 바로 이 사대부가 학교만 갔다 왔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지배계층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학교를 갔다 오고 공부도 하면서 지방의 중소 지주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명나라의 지방 통치를 이제 어느 정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바로 그들을 일컫어서 우리는 뭐라 보냐면 사대부가 한 단계 발전돼서 나타냈던 그런 계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들을 일컫어서 우리는 젠틀맨. 바로 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근데 그 신사 계층들이 존재했었어. 근데 그 신사 계층들의 특권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인정해줬는데 굳이 명나라를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사층의 특권이 바로 뭐였냐면 이 신사층이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줄 때는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좀더 우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역의 특혜, 즉 유역이 바로 뭐냐면은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 볼수 있겠죠. 조용조라고 하는 바로 세금 제도 중에서 용에 해당되는 노동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유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유역을 이 신사층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줍니다. 대신에 지방에 대해서 통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 신사층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 명나라의 지방 통치 제도를 계속해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청나라 시대 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명나라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건지 청나라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몰랐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도 그대로 수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름대로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건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배고프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나라 조정에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집안이 전부 다 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학문적인 측면에서 끌어들이고자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사고전사와 같은 책들을 만드는데요. 이 사고전사가 뭐냐면 바로 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전들을 한 군데 모아놔가지고서 그것을 전부 다 새긴 작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한족 출신에 해당되는 학자들이 여기에 고용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명나라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만 세금으로 걷게 되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로 명나라 시대 때보다도 이 청나라의 통치 시대 때가 더 잘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를 굉장히 칭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너무 회유해지면 얘네들이 기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밟아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니네들의 주인은 만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려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만주족의 복장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만주족의 머리 모양, 변발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 머리에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도칼 같은 거 전부 다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쭉 길러가지고서 댕긴 머리처럼 꼬아가지고 다니는 거죠. 바로 그런 형태의 변발을 중국인들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듣잖아요? 안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바로 강요를 하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을 살려면 만주인들의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추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멸망했었던 명나라의 연호를 쓴다든가 황제를 조금이라도 이제 비꼬는 것 같은 그걸, 근데 실제 비꼰 것이 아닌데 비꼰 것처럼 느꼈다고 황제가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른바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문자 때문에 바로 옥살을 당하게 됐었던, 그리고 죽임을 당했었던 많은 지식인들이 있게 만드는 등의 정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한족들에게 딴 건 몰라도 이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적어도 목숨은 부지해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은 갖추도록 하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4번 보겠습니다. 1번 건국 누르아치 적겠습니다. 누르하치 박스. 자, 후금 건국 밑줄. 자, 홍타이지 박스 동그라미 1번. 몽골 정복 후 동그라미 2번. 청으로 국호 변경. 자, 동그라미 3번. 바로 조선 공격. 이 사건이 바로 병자 호란입니다. 이전에 이제 정묘 호란도 있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명이 멸망한 다음에는 동그라미 1번. 이자성의 난. 이 이자성의 난은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전역을 장악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자, 발전에서는 강의제, 그 다음에 옹정제, 그 다음에 빈칸이 적겠습니다. 바로 건륭제, 즉 강의제에서부터 건륭제 시기까지 엄청나게 발달했었고 다음 줄에 현재 중국의 영토 정도로 확장을 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별표 2개, 청해 중국 통치에서는 동감 1번 인재 등용 및 관직 임명에서 만한 병용책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만한 병용책. 동감 2번 명예 통치 조직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동감 3번 명예 지배 증인. 자, 명나라 시대 때와 청나라 시대 때의 지배 계층을 뭐라고 하죠? 바로 신사, 젠틀맨, 바로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이 특권이 형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역에서의 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 행정을 보조해주는 준 관리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동감이 4번은 학교 및 빈칸이 적겠습니다. 과거제를 수용했고, 동감이 5번 대규모 편찬 사업에 한족 학자를 등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책이 뭐였었죠? 바로 사고전서라고 하는 전집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자, 동감이 6번 각종 세금을 감면시켰었습니다. 하지만 강압책에서는
동그라미 1번 바로 만주족 복장과 변발을 강요했고, 동그라미 2번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문자의 옥. 빈칸이 적혔습니다. 문자의 옥. 자, 결과적으로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소수민족으로 안정적인 중국 통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